안녕하세요. 그로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 23기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사학과 20학번 최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경영대학 경영학과 20학번 이주헌입니다. 네, 최혜빈 홍보대사님, 저희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네, 저희 지금 연세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한번 둘러볼 건데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2년 홍보대사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려대학교 여울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연세대학교 2년 33기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이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착하는 곳은 본관단입니다. 본관단은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곳 정원, 그리고 세 가지 건물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이 건물이 혹시 누구의 인물상인지 아시겠나요? 언더우드. 네, 맞습니다. 네. 언더우드 정상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밑에 좀 폭격탄 같은 흔적이 남아있죠. 네, 6.25 전쟁이나 그런 한국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라서 각 건물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저쪽은 연세대학교 학생 홍보대사실이 위치한 스팀슨관, 총장님이 계신 언더우드관, 그리고 아펜젤러관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 정원이 진짜 예쁜데 저기 총장실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면 가운데 원, 그리고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게 어느 한 나라의 국기를 본딴 거예요. 혹시 짐작하시겠나요? 네, 바로 힌트는 언더우 선생님한테 있는데요. 언더우 선생님이 영국계 미국인이셨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질 때쯤이면 저기 총장실에서 창문 밖을 보며 영국에 대한 그런 향수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도착하신 곳은 백양놀인데요. 지금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브랜드 카페들이 입주해져 있죠. 들어가시면 학생증 할인을 실제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과도한 이런 브랜드 카페가 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입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양놀이가 건물들을 다 이어주는 그런... 네, 근데 저 지하사차장을 중심으로 안병원, 공학원, 백양놀이 총 다섯 군데를 다 입고 있어서 지금 쭉 뻗어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곳을 통해 에서 다른 데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치 여기 지하 캠퍼스인 게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리시는 곳이세요. 바로 기념품하고 각종 연세대학교 물품들이 판매하는 곳인데요. 혹시 고려대학교도 이런 공간 있지 않나요? 크림슨 스토어, 유니스토어 이렇게 두 군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고려대학교 기념품들 학생들이 많이 찾으러 옵니다.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라운지인데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대륙 모양으로 꾸며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여러 학생들이 와서 교류를 하는 장소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와 달리 음대가 있는 이 연세대학교는 금호아트홀이 있어서 실제로 다양한 연주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근데 이 공간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조명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선큰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큰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바로 하나스케어 고려대학교에도 선큰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죠. 맞아요. 네, 바로 하나스케어.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음대가 없지만 네. 뭐가 있죠? 피아노 라운지가 있죠. 네, 그게 바로 하나스케어에 있습니다. 피아노 라운지면 이제 피아노가 놓여져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막 치는 건가요? 네, 네 쳐도 맞아요. 돼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쳐도 수 돼서. 네, 지금 도착하신 곳은 도서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앞 건물이 제1중앙도서관이고요. 이 뒤쪽으로 가면 연세삼성학술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두 군데를 모두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러 혹은 책을 빌리러 많이 오잖아요. 저희도 내부로 들어가신 뭐 24시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자료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도착하신 곳은 대강당인데요. 대강당에서는 채플 수업이 열려요. 저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학교다 보니까 채플 수업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와 세계문화와 같은 교양 수업도 개설이 되거든요. 저기 보시면 문양이 있는데 혹시 뭐 같으세요?
뭔가 십자가 같은 모양인가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천지인 그리고 홍익 이념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좀 종교적인 포용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혹시 필수 교양 수업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고대생이라면 꼭 들어야 할 자유정의 진리라는 과목이 있죠. 이념적인 수업은 아니고 뭔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요즘 사회적 이슈를 다루거나 이런 수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종교가 없는데 연세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교양 수업을 들으면 좀 너무 강압적이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업 들어가 보면 역사, 사회 같이 좀 교수님들이 생각을 일깨워주게 브로드하게 좀 주제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학문을 배워볼 만했다. 그렇습니다. 그 수업이 네. 다른 과 친구들이랑 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1학년 때 들으니까 글쓰기, 뭐 기독교와 세계문화 이런 수업 통해서 탁구 학생들 많이 만나죠. 저희도 자유정의 진리 과목 통해서 탁구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지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아요. 저는 코로나 전에 들었을 때 같이 부산도 갔었거든요. 이런 전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이 뭐 탁과 그러니까 과 상관없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화분 그리고 아카라카가 열리는 노천극장인데요. 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되게 빼곡한 것 같아가지고 1,000명? 만 명? 그래도 웃겨보는 거 아니에요? 대신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서 제가 말을 하면 말이 울려요. 이게 에코시스템 기법 때문에 소리를 가운데에서 퍼져나가게 일부러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장에 오시는 가수분들이 굉장히 즐기신다고 합니다. 네, 도착하신 곳은 청송대입니다. 차가 있는데 혹시 좀 읽을 줄 아실까요? 아, 사학과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청송대이죠. 네,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의 뜻까지 혹시. 청송대 아는 척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보시면 청송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풀을 청 소나무 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네. 네. 들을 청의 소나무 송이어서 소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녹지인 만큼 지나가시다 보면 청설물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청설물을 산책하다가 발견하면 이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호처분 때문에 많은 캠퍼스 커플분들이 이곳에 산책을 즐기세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어떡해. 설렌다. 설렌다. 실제로 이 동문에서부터 이곳까지 이어지는 길이 유명한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고요. 고려대학교에도 이런 길이 있을까요? 고려대도 이런 길이 있죠. 당연히 있죠. 바로 다람쥐길입니다. 다람쥐길이요? 네. 이름대로 다람쥐가 나오는 맞아요. 길이에요. 다람쥐가 종종 출몰을 한다고 해요. 그 길이 저희 본관 뒤에 있는데 뭐 서간국제관이랑 법과대, 대학원 도서관 이런 두 지역을 연결해 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곳에서 다람쥐를 보면 4년 내내 커플이 된다라는 그런 저희도 헛소문이 있습니다. 네, 도착하신 곳은 연희관입니다. 네, 실제로 이곳은 너무나도 예뻐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과 같은 영화가 여기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중앙광장에서 바라보는 네. 본관이 정말 예뻐요. 네, 거기서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진 많이 찍죠. 맞아요. 특히 졸업 시즌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오시면 여기 앞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학교에 놀러 오면 이곳에 들리면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정원 같은 공간도 네.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감성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완전 감성감성하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되게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었고 연대 많이 안아봤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네요. 연세대학교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감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년과 함께 연세대학교 학교 캠퍼스 투어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2년과 함께 캠퍼스 투어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럼 우리 여울과 2년에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